충혜왕은 세자 시절 원세조 쿠빌라이의 고손녀인 이렌첸반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총명하기는 했지만 어려서부터 방탕하게 노는 것에 익숙했었는데요. 세자 시절부터 걸핏하면 여자를 겁탈하거나 술을 즐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다녔던 충혜왕. 1130년 2월 고려로 귀국한 충혜왕은 왕위를 계승했지만 왕위에 오른 후에도 정치보다는 술과 여자를 탐했다고 합니다. 정치는 뒷전이고 주세계만 빠져있던 충혜왕은 결국 폐위가 되고 마는데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의 아버지 충수광이 다시 고려의 왕이 되었고 충혜왕은 다시 원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정신 못 차린 충혜왕은 원나라 황조, 귀족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했고 여자를 희롱하고 술에 취해 다니기 일쑤였는데요. 1339년 3월 아버지 충수광이 사망하자 다시 고려로 돌아와 왕위에 복귀한 충혜왕.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여색에 미쳐 지냈으며 자신의 사리사욕과 쾌락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신하, 장인의 후처, 친인척의 아내, 심지어 아버지 충수광의 후처였던 수비권씨와 정비의 위치에 있던 경화공주까지 겁탈하는 만행을 저지른 희대의 폐륜왕이었던 충혜왕. 결국 그는 경화공주를 건드린 죄로 원나라로 압송되지만 6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요. 여러 차례의 압송에도 소용없었던 충혜왕은 결국 개양연으로 귀향가는 도중 30세의 젊은 나이에 급사하며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